실내온도 13도. 마리아 방구야. 제가 오늘 점포 투어를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겁나 춥습니다. 부산 영하 8도 찍었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고 연말이고 해가지고 오늘 안 가면 이제 못 갈 것 같아서 저 좀 번잡스러운 걸 안 좋아해가지고 오늘 가야지 뭔가 여유롭게 카페 투어하고 조금씩 구경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고민이 되긴 되는데 이게 저 스스로랑 한 약속이에요. 저와의 약속이라서 정말 정말 깨기 쉽지만 그냥 안 가면 그만이지만 근데 이걸 또 바꿔서 생각했을 때 이게 친구랑 와의 약속일 때도 춥다고 약속 깰 건가? 라고 생각해보면 쉽거든요. 제 대답은 X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의 약속을 지키러 이 추위를 뚫고 서면을 가볼 생각입니다. 지금 딸기가 제철이잖아요. 딸기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오늘 개춥다 그래가지고 완전 싸매고 가보려고요. 급하게 택배 쌀 게 있어가지고 친구 집에 왔습니다. 안에 타이즈 입었고요. 그리고 기모 조거 입었고 안에 히트텍 입고 티셔츠 입고 기모맨투맨으로 무장했습니다. 손만 시렸고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갔다 올게요. 가방이 찢어졌어요. 이거 뭐야 이게.
기술들이나 이게 세상 좀 같이 많이 떨어져서. 네. 휴대폰 배터리가 없습니다. 큰일 났다. 못찾겠다 거기. 전부 갔다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휴대폰 좀 충전하고 소름이 한 채 나가려고요. 옳지 옳지. 이거 강아지 바라클라바거든요. 친구가 소름이 선물해줘가지고 이거 씌워가지고 나갔다 오려고요. 일로 와, 이수름. 가자. 일로 와. 이거 쓰자. 이게 끈이 길어가지고 수름이 발이 이 끈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짬해줬어요. 이런. 유추. 입이 살짝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집에 오자마자 떡볶이 먹을 거라고 냉동실에서 꺼내가지고 해동을 조금 시켜놨거든요. 설명서대로 한번 끓여볼게요. 오늘 저녁은 떡볶이입니다. 아직 안 먹어봤지만 양이 좀 적은 것 같고요. 이거 먹고 성이 안 차면은 2차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요. 맵찔이 기준 제법 맵삭한 떡볶이다. 국물이 잘 잘 흐른다. 내가 얼마든지 잡아줍니다. 그대로 오염세를 찾아가는데요. 그녀가 나타났죠. 짠!
안성탕면 끓여왔습니다. 떡볶이집 떡볶이가 배 터질 정도로 부르진 않지만 배가 찰 정도는 됐는데 왜 라면을 끓여왔냐면 이번에 결혼하는 친구가 김장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김치를 택배로 보내준 거예요. 김장김치가 뉴스드팅 사장 집에 있는데 친구가 김치가 진짜 존맛이라고 빨리 갖고 가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네, 친구네 집 가서 김장김치 일단 갖고 오기로 했는데 자꾸 김치 하니까 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친구네 어머니가 담궈주신 김장김치 조금 남아있는 거 털어 먹고요. 김치놈이어가지고 진짜 김치를 좋아하거든요. 마침 이번에 친구가 보내준 김치가 또 전라도에서 담근 김치여가지고 내일이면은 찐 전라도 김치 먹는 거예요. 화장을 지우고 오겠습니다. 맥스클리닉 로즈비타민 브라이트닝 오일폼이거든요. 브랜드에서 선물 보내주신 건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보통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 이런 제품으로 1차 클렌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오일폼 이거는 이거 하나로 화장도 지우고 세수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쓰니까 다른 거 못 쓰겠더라고요. 세수하듯이 그냥 이렇게 문질러주면 이렇게 화장이 싹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해볼 건데 존슨즈 베드타임 바스로 씻어볼게요. 이거 애기들도 사용하는 제품이잖아요. 자극적이지 않아가지고 피부 민감하신 분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베드타임 향이 너무 포근해가지고 씻을 때마다 정말 좋더라고요. 샤워하고 물기를 살짝 닦아준 다음에 존슨즈 베드타임 오일을 몸에 발라줍니다. 계절이 진짜 너무 춥고 건조해가지고 피부가 진짜 쩍쩍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몸에다가도 이렇게 오일을 발라주고 있거든요. 따뜻한 물로 샤워한 다음에 오일 마사지까지 해주면은 이 뭉친 근육도 풀리고 스트레스도 풀려서 잠이 진짜 잘 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존슨즈 베이비로션 모르는 안 써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태어나서 진짜 처음으로 바른 인생 첫 로션이 존슨즈 베이비 로션이었거든요. 근데 그 존슨즈 로션이 올리브영에서 지금도 1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기부터 성인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잘 쓰는 찐 국민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제 동년배 애들이들은 이 베드타임 로션 향을 알 거라고 믿거든요. 왜냐면 저 중딩 때 이 베드타임 로션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훈녀템으로 진짜 유명했거든요. 저 중딩 때 훈녀템 뭐였냐면 페어니스 로션이랑 니베아 체리 그리고 이 베드타임 로션이었어요. 베드타임 향을 모르는 애들이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자스민과 백합이 섞인 아로마 향인데요. 제가 어디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유명한 고가 브랜드의 니치 향수랑 비슷한 향이에요. 진짜 뽁딱뽁딱한 그런 향인데 제가 진짜 말로는 설명 못하겠어가지고 올리브영 가시면 베드타임 향기 한번 맡아보시기 바라고요. 이 베드타임 향이 포근하니 자기 전에 바르면 사람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꿀잠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베드타임 3단계로 베드타임 바스, 오일, 로션 이 세 제품을 사용하면 잠이 잘 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저처럼 바디오일, 로션 이렇게 같이 쓰면은 수분감이 두 배가 됩니다. 저는 자기 전에 이렇게 두 제품을 섞어서 바르고 자는데 다음날 아침까지도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존슨즈 베드타임 로션 오일 바스가 올리브영에서 12월 31일부터 한 달 동안 올영픽 43% 혜택과 11,900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바스 오일 로션 500ml짜리 3개를 다 사도 4만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올영픽으로 저렴한 가격에 꿀잠 케어할 수 있는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제 꿀잠 루틴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쿠팡에서 구입한 제 파자마인데 제 겨울 애착 잠옷이 되었어요. 저는 잘 때 깜깜한 게 싫어서 이렇게 조명을 켜놓고 자요. 그리고 유튜브 보면서 림프 마사지를 좀 해줍니다. 로션 바르고 하면은 아프지 않고 부드럽게 마사지 할 수 있습니다. 림프 마사지를 살살살 해주고요. 그리고 침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눕기 전에 침구 정리를 살짝 하거든요. 까는 이불, 덮는 이불 이게 다 반듯하게 돼 있어야 돼요. 막 뒤집어지고 돌아가고 이렇게 좀 말리고 그러면은 안 돼. 이불 사이에 제가 똑바로 이렇게 제가 쏙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리하는 타임을 또 살짝 가집니다. 이거 템퍼 베개인데 이게 제 착베개예요. 이게 딱 제 목에 맞아가지고 집에 베개가 3개가 있는데 실제로 베고 자는 베개는 이거 하나고요. 이 베개 없으면
못 잔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차 한 잔 마셔가지고 속을 데펴요. 그리고 이제 전기장판 속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유튜브 보면서 자는 편인데 이런 쇼츠들은 도파민이 터져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피직대학교 보다가 이런 강의 영상 보면 잠 잘 오겠다 싶어가지고 찾은 영상이거든요. 제가 수포자여가지고 진짜 잠이 잘 오더라고요.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데 베드타임 향이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곧 이 베드타임 향을 취해가지고 기절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되게 머리만 갖다 대면은 기절했는데 제가 요새 고민거리, 걱정거리,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바람에 생활 패턴도 엉망이 되고 컨디션까지 엉망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잠 때문에 고생을 해보니까 숙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의 꿀잠 루틴을 소개해드려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카메라 끄고 이 수학 인강 좀 보다가 자려고요. 안녕. 일찍 일어나려고 알람도 맞췄는데 늦잠 잤습니다. 아, 현타가 옵니다. 현타가. 저 이 락커룸 아니에요? 락커룸에서 술 먹고 안 끝나고 마셨을까? 뭐 조축입니까? 자취방 실내 온도가 14도고요. 보일러 틀어놨고요. 일단 노래 한 곡 틀어놓습니다. 왼쪽 어깨가 더 열리는 느낌 받으면서 숨 들이마시면서 코브라 포즈로 가봅니다. 어깨는 엉덩이 발꿈치로 꾹 눌러보세요. 한 발 한 발 손으로 걸어옵니다. 이제 로션 바를 차례인데요. 제가 바디 로션만 바르다가 이번 기회에 베드타임 바스 오일 로션 이 3단계를 써봤는데요. 피부에 오돌토돌한 닭살 같은 거 저만 있나요? 아무튼 저는 그게 타고난 살성 같은 거라서 못 없애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3단계로 보습 관리를 잘해주니까 피부에 그 오돌토돌한 닭살 같은 게 싹 가라앉는 거예요. 보습이 답이었다. 그리고 베드타임 향이 워낙 좋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막 여러 제품 섞어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스 부터 오일 로션까지 전부 베드타임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타임 향이 옷을 입고 있어도 뚫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몸에서 베드타임 향이 은은하게 나오는데 중딩 때 그 훈녀템 쓰던 그 시절도 생각나고 일단 향이 좋으니까 하루 종일 은은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카메라 앞에 와가지고 지금 진짜 말단만 노출해가지고 좀 발라봤는데 카메라 끄고 야무지게 발라볼게요. 제가 어제 사온 거를 안 뜯어가지고 진짜 빡치는가 봐. 이거 진짜 다 찢어져 갖고 가방 들고 다니느라 욕봤거든요. 호치키스로 스테인플러로 이거 찍고 싶더라고요. 짜자잔. 짜자잔. 띵스 오브 노트라는 문구점에서 사온 노트입니다. 과일 그려진 노트였는데 토마토로 사왔어요. 짠! 앞뒤로 토마토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날로그형 인간이라서 종이에다가 직접 손으로 끄적거려야 되는 인간이더라고요. 들고 다니기 좋은 작은 사이즈 노트들 필요했는데 마치 너무 귀여운 토마토 노트가 있어가지고 샀습니다. 속지는 무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구성은 썩 좋아 보이지 않지만 아무튼 여기다가 이제 저의 모든 그런 것들 생각이나 뭐 고민거리, 할 일 아무렇게 두서없이 그냥 진짜 막 써요. 이거를 누가 쪼어서 본다 치면은 뭐라고 적었는지 모를걸요? 아무 문처럼 그렇게
쓰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버릴 때는 다 찢어버리거나 아니면 물에 적셔가지고 치밀하게 버리는 편이고요. 누가 내 이거를 해독을 한다? 굉장히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저의 비밀 메모장이 되어줄 노트를 하나 구입을 했고요. 너무 귀엽죠? 뽀글이 코스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코스터 컬렉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쪼았는데요. 몽글몽글한 이 겨울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색조합도 너무 귀엽고 안 살 이유가 없었다. 이건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살려고 샀어요. 살려고. 전포동에 진짜 예쁜 소품샵 많더라고요. 공간들을 너무 예쁘게 감성적으로 잘 꾸며놓으셨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를 공짜로 구경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예뻤고 메말랐던 감성이 좀 충전도 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얘들이들한테도 너무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부추 꼬막장으로 꼬막 비빔밥 만들어 보려고요. 미리 냉장고에서 해동을 좀 시켰습니다. 컬리에서 시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문 했습니다. 참기름 한 숟가락. 끝! 잘 먹겠습니다. 바지 안에다가 기모 조거 바지를 입었고요. 들어와요. 기다려요. 잠깐만요. 알맞이 길 도착. 완전 싸늘고 갔는데 날씨 너무 뜨십니다. 주말이라서 사람 많을 줄 알았는데 사람 없어. 뭐지? 다 어디 가는 거? 주름이 환장하는 숲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지리고요. 바다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네. 아닌가 여기가? 잠깐만. 기다려. 일로 내려가면 그 청사포 그린레일이래요. 어디 가지? 달맞이? 그린레일? 그린레일 라스코. 나 하나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조금 무서워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다시 달맞이 길로 올라가려고. 그게 좀 아닌 것 같아. 친구 집에 김장김치 가지러 가봅니다. 이거는 경상도 김치, 이거는 전라도 김치. 오늘 이 김치를 위해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삼겹살, 전라도, 김장김치, 햇반, 땡초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존맛. 10분에서 20분 안에 끝날 수 있는 양을 얘는 1시간 반 넘게 하잖아요. 숙소생활 하다가 따로따로 살게끔 모았을 때 처음으로 내가 이제는 토시장 어떻게 사냐. 그때는 돈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장식해야 되고 안방도 장식해야 되고 주방도 장식해야 되고. 제가 집에서 하루 종일 릴스만 보거든요. 요새 눈 오고 그러니까 첫눈 릴스를 되게 많이 찍더라고요. 부산에 눈이 진짜 안 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눈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산도 이제 눈이 올 수 있다 이거지. 눈 오는 날 대비해서 첫눈 챌린지 이 춤을 좀 배워가지고 눈이 내리면 바로 릴스를 찍을 수 있도록 준비된 인스타충이 되기 위해서 선생님 한 분 초빙해가지고 춤을 조금 배워보려고 합니다. 친구가 당일치기로 오늘 성심당 빵 사러 대전을 다녀왔는데 집 앞으로 빵 갖다 준다 해가지고 빵 받으러 나갔다 오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친구 오늘 성심당 케이크 사러 가가지고 한 바가지 사왔더라고요. 마들렌이랑 성심당 달력 주고 네. 호련이 떠났습니다. 오늘 대전 당일치기 하고 성심당 좋았다고 다음에 온천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는 했거든요. 암튼 그렇고요. 그 유명한 성심당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뜯어서 하나 먹어보려고요. 마들렌이 이렇게 개별 포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빵 진짜 좋아하거든요. 옛날 빵. 콩이 들어있습니다. 왜지? 맛있다. 빵 잘하네. 성심당 달력. 빵 달력입니다. 빵 달력. 달력에 성심당 오시는 날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뭐지? 이날 왜 할인해주나? 뭐 창립 기념일 그런 건 없나? 우와, 달력 안에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달마다 하나씩 쓸 수 있구나. 수복 다이어리 같은 그런 느낌?
이거 폭설이다 폭설. 진짜 무슨 살면서 이렇게 눕는 거 처음 봐요. 와 신기해. 얘들아 메리 크리스마스. 우와 수름이랑 지금 광안리 아니 해운대 산책 가려고요. 수름이가 태어나서 눈을 한 번도 못 봤을 거란 말이에요. 눈 밝게 해주려고요. 눈이야 눈 온다고. 눈이 쌓인 게 아니라서 이수룸이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날로 눈 오면 부산 사람들 길에 다 올 줄 알았는데 저만 나와있고요. 저만 진심이었고요. 눈에 계속 눈이 들어가. 개미 수름이가 자꾸 낑낑거려가지고 집에 겨 들어갑니다. 첫눈 챌린지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은 삼양라면 김장김치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디저트는 도넛이에요. 본맛템. 배민에서 도미노 10,000원 할인 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은 도미노 피자 시켜 먹으려고요. 뭐 먹지? 저는 슈퍼디럭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슈디에 저는 신도우 좋아하거든요. 신도우로 바꿉니다. 주문 완. 친구가 사다준 성심당 마들렌인데 2개 먹고 지금 2개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대전에 가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심당 케이크는 안 되던데 빵 종류는 택배가 되더라고요. 4만원 이상 무료 배송. 순수 마들렌 이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기본에 충실한 그 옛날 빵만. 부추빵을 제가 한번 쪼아 먹어본 것 같거든요. 부추빵 별로 내 스타일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부추빵 패스.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막 담지를 못하겠는데 친구들이랑 한번 모아가지고 시켜보려고요. 저 혼자서 벌써 2만원치는 다 왔어요. 피자 도착했습니다. 도미노 피자 슈퍼 디럭스 신도우입니다.
오늘의 밥 친구는 해리포터. 크리스마스에는 해리포터잖아요. 제가 또 해리포터 시리즈 중에 혼혈 왕자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혼혈 왕자 봅니다. 아까 마트에서 사온 딸기 먹으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 편집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편집하면서 보내기로 했거든요. 야무지게 편집해볼게요.